안녕하십니까. 자, 신한은 프로리그 홍보 10 시즌 프리매치 맥세스터 오늘은 이제 7회차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돈바스는 게임 전문가 김지영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그 프로그램을 맞는데 다시 한번 첫 주차에 쓰였던 맵들을 한번 다시 테스트해보면서 이 맵이 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평가가 바뀌어 지켜보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과 이제 은빛 날개를 가지고 오늘 경기를 펼칠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위메이드와 바로 그 삼성과의 대결이 있었고 이미 한번 테스트를 거쳤었죠. 네. 자, 이번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시즌 프리매치 맵 테스트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최종적인 0910 시즌 맵에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 선정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파 공식 홈페이지 또는 뭐 각종 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글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의 그 수요일에 첫 경기를 펼쳤는데 그때 경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와 삼성전자의 대결. 뭐 승패보다는 이때 평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도 일단 그 종족별로 이제 경기를 펼쳤었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날 그 두 개 맵 경기 가운데 테란들이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외이긴 한데 왜냐하면 사실 어떤 맵을 보고 또 선수들과 이 코치 감독들이 얘기를 빌었을 때는 테란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의외 결과 또 나왔었죠. 뭐 지난주 경기 때에도 토스 죽는다 했는데 토스가 막 갈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맵이 제발 좀 그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토스들이 또 울분을 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이긴 것이 어떤 팬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승패보다는 어떤 경기 양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경기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가지고는 이제 밸런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역시 두 개 맵을 가지고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 대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첫 주차와 동일합니다. 심판의 날과 은빛 날개에서 이스트로와 KT 롤스터스가 이제 대결합니다. KT 같은 경우에 오늘 그냥 코칭 스텝이 총출동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전하는 선수들도 KT 롤스터에서는 이제 배병우 선수라든가 프로리그에서의 활약이 또 많았었던 선수들 이스트로에서도 신상호 선수가 또 출전을 하면서 오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심티리오 중에 한번 신상호 선수 있습니다만 이제 주전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다 그냥 지난 0809로 비슷하게 남냐 이게 양 팀의 운명의 영향입니다. KT 이번에 6강 플레이오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로 언제까지 하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정규 시즌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주전 선수가 아닌 그런 어떤 그 뭐 이군 선수라든가 소위 또 연습생들이 또 출전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자신의 진가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선수를 먼저 이렇게 안내했는데 선수들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합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프리매치 맵 테스트. 자, 오늘 이제 7일차 경기를 맞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트로와 이제 KT의 선수들이 맞서게 됩니다. 자, 이스트로는 신상호, 이호준, 그리고 김성진 선수. 그리고 KT는 배병우, 박재영, 그리고 김영진 선수 나옵니다. 자, 선수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수들 각각 어떤 경기를 치를 것인지 이제 타종전을 치게 되는데 오늘 KT는 이제 두 코치들, 우리 김윤아 코치가 이제 새롭게 코칭 스텝에 합류했고 이지훈 감독은 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공식전은 아니지만은 맵 테스트의 중요성을 이렇게 팀들이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 시즌에서 계속 쓸 수 있는 맵을 직접 테스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들 그리고 감독과 코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신상호, 이호준, 김성대, 그리고 배병우, 박재영, 김영진 이렇게 여섯 명의 선수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맵은 심판의 날개와 심판의 날과 은빛 날개 변종선 맵 제작자가 두 맵을 다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평가를 본다면 비교적 좀 무난하다, 밸런스 잘 맞고 장기전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두 개의 맵도 사실 어떤 그 난전이라든가 컨셉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밸런스에 좀 무게를 두고서 맵을 제작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평이한 형태의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맵 속의 VCR을 보도록 하죠. 네, 맵 속입니다. 맵 확인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맵지않다 변동석입니다. 황혼의 그림자, 왕의 귀한 눈을 만들고요. 이번에 심판의 날과 눈빛 날개로 테스트 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심판의 날이라는 맵은요, 예전에 2003년도부터 쓰였었던 기오틴이라는 맵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오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기오틴이 그 단두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판의 날이라고 맵을 지었던 이유도 그 단두대의 강렬한 이미지를 또 한번 전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봤고요. 또 맵 자체도 기오틴과 매우 흡사합니다. 네, 저주의 3회 처리를 강요하는 면이 있고, 전장 자체가 다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한 힘싸움을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최초의 수비라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봤던 뭐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러러시라든지 아니면 선배럭 이후에 빠른 벙커러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기오틴에서처럼 약간 올드한 전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네, 자, 심판의 날 0.91 버전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사실 참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제가 제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 이 맵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오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야, 이 기오틴과 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 그 저의 유일한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시즈 모드, 일부는 통통통통. 그렇죠. 바로 이 맵이에요. 바로... 저는 이 맵을, 이 맵이 먼저 기어틴이에요. 잊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임유한 선수가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재훈 선수랑 네. 예, 참 그 MC 홍준을 탄생하게 했던 MC 홍준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렇습니다. 그런 맵입니다. 진작에 잘렸죠. 네, 아무튼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 맵의 어떤 걸 그 뭐 선정에 영향을 미칠 네. 생각 없습니다.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좀 반갑긴 했어요. 저도 네. 사람인지라. 네, 자 그러면 이제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이제 코칭 스태프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T입니다. 자, KT는 이제 두 분의 코칭 스태프이 자리하셨는데 강도경 코치와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경 코치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 준비가 조금 덜 됐네요. 네, 마이크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도경 코치, 또 김윤환 코치, 그리고 이지훈 감독은 뒤에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강도경 코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도경입니다. 네. 네. 이번 맵 테스트를 이제 쭉 보셨는데, 네. KT 0910 시즌을 준비하는 코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그 맵 테스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변정석 그 맵 제작자분이 찍었던 화면이 저희 숙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전부터 연습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다음 시즌 대비해서 맵을 미리 보고 맵 테스트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전력을 가지고 다음 시즌에 임한다면은 뭐 잘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적극적인 네. 어떤 그 협조가 있었고, 아 특히 이제 그 김진태 팀장 같은 경우에도 KT 측에 특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저보고 대신 전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맵 테스트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아 물론 이제 그 어느 팀이든 다 참여 가능합니다만은 그 이로운 점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즉석에서 저희가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뭐 맵을 바꿔주기도 했고요. 물론 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끌고 간 건 아니고 세종적이 이제 좀 고루 이제 잘 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맵 제작자분들이 굉장히 의견을 잘 피드백 해주셨어요. 그 다른 팀 분들께 다른 팀 관계자께 맵 테스트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그 경기 수 좀 뛰어달라는 말씀으로 어떤 협재 말씀 좀 해주신다면 맵 테스트가 좀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말씀만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온게임에 광고하면 나왔듯이 지난 시즌 배틀로얄 같은 맵이 안 나오도록 뭐 12개 구단이 다 합심해서 맵 테스트를 잘 도와준다면 다음 시즌에는 맵 때문에 고생한 일이 없도록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이제 김인환 코치 자리하고 있는데 잠시 이제 그 선수 유니폼을 벗고 이제 코치 양복을 입었습니다. 네. 팬들께 그리고 KT 롤스터스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환입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하네요. 네, 0910 시즌을 네. 맞이하는 코치로서 각오 한 말씀! 이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선수로 뛰다가 이제 코치가 됐는데 아직도 저의 목표는 우승이고요. 그 우승을 위해서 꼭 이제는 선수는 아니지만 코치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매혹적인 중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김윤환 코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트로의 오상태 코치와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트로의 오상태 코치입니다. 네. 오 코치께서는 이번 그 맵 테스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 어떻게 평가합니까? 맵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실험적이다. 아니 난 무난하다. 뻔하다. 개성이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 오늘 두 개의 맵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한 여덟 개 몰드 대상으로 해본다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맵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봤을 때 뭐 이 맵이 뭐 어느 쪽이 많이 종족이 많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네, 대부분 맵들이 고루고루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토스 죽는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토스가 그래 센 편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뭐 토스가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 더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토스 이제 조금 힘들다는 부분에서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쓰이는 심판의 날 은빈 날개는 이제 어떤 점이 오늘 한번 그 이스트로가 맵 테스트 참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또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짚어야 되는 그런 그 포인트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개 맵으로 좀 국한시켜 놓고 본다면요. 먼저 은빛 날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예전에 길로틴에 나왔던 맵처럼 이제 좀 자원적인 면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제 물량전을 위주로 가는 맵이라서 그런지 뭐 조그나 토스나 테란이나 다 이제 그런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 경기가 흘러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무난한 것 같고 잘하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말씀 감사드리고 뭐 경기 중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시즌 프리매치 맵 테스트 7회차 경기 여러분께 중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KTN의 배병호 선수가 나서게 돼요. 네, 배병호 선수는 이제 뭐 시즌 자체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맵 밸런스 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경기 후의 인터뷰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적은 테란 상대로는 7대9로 거의 괜찮고 프로토스 상대로는 11대4로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평가할 것 같은데 실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태 코치는 뭐별 상관없다 이스로는 프로토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도 신가 선수의 프로토스 활약이라면은 충분히 뭐 이스로도 프로토스가 그렇게 약한 팀 같진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상호 선수가 과연 지난 그 시간에 이제 뭐 삼성과 이메이드의 대결에서처럼 프로토스가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경기 준비 끝났고요. 자, 심판의 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 저그와 프로토스 어떤 양상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네, 자,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리뷰가 그리고 여러분 실제 플레이 연구 리플레이가 0910 시즌 맵의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종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글을 그리고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모두 빼놓지 않고 체크해서 좋은 의견 받아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심판의 날 저그와 프로토스 기본 밸런스는 어떨지 지켜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KTA의 배병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맵은 심판의 날 변종성 맵 제작자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오틴이 그 모티브가 됐습니다. 비교적 저그와 프로토스는 뭐 밸런스가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습니다. 신장호 선수 이것이에요. 노란색. 네. 아무래도 이 맵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프로토스가 더블 엑서스를 펼치기에도 부담감이 없지만 맵 제작자가 컨셉을 좀 밝혔듯이 올드한 전략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큰 입구 쪽에서 했던 그 하드코어 질런 러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나올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뭐 그 엄연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이
지형상 활용 가능한 이 자투리 미네랄 잘 활용해야 돼요. 네. 일단 지금 위치상으로는 큰 입구 쪽에다가 전진 파일런을 지금 지어놓은 상황이고요. 적 입장에서도 이 맵에서 이제 3회 처리가 강제되는 것 때문에 좀 압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게이트웨이를 지으면서 예, 지금 짓고 있는 게 아 전진 게이트 예, 이런 압박이라면 해처리를 먼저 건설하는 어떤 플레이를 구상했을 때는 충분한 타격을 갈 수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미니 맵상으로 보더라도 한 편밖에 안 됩니다, 상대편. 전진해서 게이트 지으면요. 예, 거의 지금 느낌으로는 예, 99 게이트가 연상이 될 정도로 지금 상대 강력한 예,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 1주차 때에는 장기적인 비교적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전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선수들 또 뭐 2주 동안에 해법이 바뀌었는지 그냥 초반부터 그냥 찌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상호.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병우 선수가 해처리를 먼저 앞마당 쪽에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스포니프를 먼저 건설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 상대 그런 플레이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오버로드가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신상호 선수의 그 우직한 플레이 초반에 힘 줄 수도 있다는 걸 나름대로 예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네, 봤죠? 네,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이제 확인했어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투게이트 질러러시를 막는 데는 무리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이런 압박을 보여줘도 손해가 아닌 것이 예, 상대를 똑같이 가난하게 만들어주면서 예, 넥서스 바로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앞마당 쪽에. 네, 그럼요. 자, 질럿 갑니다. 아, 김인환 선수 모습 나오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 보니까 아, 김인환 코치, 선수에서 코치가 되니까 훨씬 더 멋있어진 것 같고, KT에도 테란 코치가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다음 시즌 기대해봐 좋을 것 같다. 김인환 네. 코치가 지금 한마디로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요. 그렇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네요, 네. 김인환. 훈남이에요. 네, 가까이서 보면 아주 콧날이 부럽습니다. 아주, 예. 네? 자, 그러는 가운데 좀 기본적인 병력 상대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질러 아직 한 개도 안 잃었고요. 네. 그래도 둘러싸이면 결국은 죽어요. 네, 그래도 입구 쪽에 지켜야 됩니다. 네. 자, 더 깊숙이 파고들진 않고 일단 뭐 수비까지 같이 원딜러 원프로브가 들어갔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풀을 가져가면서 저그 역시 가난해 갔기 때문에 드론을 한 개라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막타! 오, 예, 드론은 아직 안 잃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글링 뭐 그 일부는 꾸준히 뽑고 있습니다. 오, 진짜 계속 위로 올라가네요. 일단 포지션 잡지 않습니다. 갑니다. 네. 뭐 이렇게 해주면서 게스를 올리면서 어떤 그 태클을 선택하기보다는 네, 좀 더 재미를 보겠다는 어떤 신상우 선수의 의지가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맵은 그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3회 처리 강제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저거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다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질러 숫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예, 저 빼돌리고 있는 질러 두 기가 이 경기였던 승패를 예, 가늠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수비라는 그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다섯째 저글링이 현지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 질럿이 들어가서 만약에 포메이션 깼죠? 네. 둘러쌌어요. 드론을 몇 기나 잡느냐. 질럿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네. 되는데 자, 이런 게이트 무력화될 수 있어. 게이트 무력화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배병우 선수 입장에서는 저 투 질럿만 안정적으로 막아내게 되면 이 경기는 무조건 잡는 네. 거예요. 돌렸다고요. 게이트 깨지면 병력 안 나옵니다. 아, 신상호 질럿 쪽에 네. 뺀 게 이게 악영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드론을 빼면서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요. 질럿 추가 생산이 안 되고 이 저글링 막을 수 있는 게 프로밖에 없어가지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경기 자체는 지금 뭐 배병우 선수가 잡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지금 프로밖에 없습니다. 지금 질럿 생산이 안 돼요. 아, 이 질럿 두 개 뺀 게 독이 됐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입구가 좁았기 때문에 예, 지지. 네, 바로 예, 지지 나옵니다. 입구가 좁았기 때문에 이제 질럿을 세워놓으면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아, 그 질럿 두 개를 뺀 것과 상관없이 배병우 선수의 칩투가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질럿이 있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배병우가 강하게 작정을 밀어붙였어요. 자, 배병우. 자, 오늘도 저그가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맵이 뭐 3회 처리 강제 근데 뭐 선지판 이렇게 쳐지면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또 중장기 전에 운영의 대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네, 거의 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었던 고전적인 저그와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하드코어 질러너시 네, 이것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향수를 자극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이제 삼성전자 유베제 대결 이정현 선수 저그가 최수민 프로토스를 잡으면서 그때도 저그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저그 대 프로토스의 대결은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저글링 돌리기로 잘 막아낸 배병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박재영과 이윤희
펼치는 프로토스와 테라.